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전사 프린트 앱손 F140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오픈박스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머그컵도 좀 몇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요 제품이 상당히 재밌고 훌륭한데 아직도 많이 찾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해보려고 그러다 못 해봤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 프린터는요, 일단 전사 프린터예요. 전사 프린터라는 건 조금 다른 종류의 프린터이긴 합니다. 물론 방식이나 뭐 나오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최종 결과물을 쓰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 프린터는 종이에 뽑아서 그 종이 자체가 최종 결과물이 되는데, 전사 프린터는 일종의 과정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사 프린터는요, 전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사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오브제에다가 잉크나 이런 것들을 이전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 프린터로 나온 결과물을 어떤 오브제에다 붙이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프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라는 것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체들, 오브제들, 여기다가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잉크젯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훌륭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프린터가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한적인 것은 평면에다가 프린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종이 잉크가 먹어지는 미디어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게 전사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이라든지 전사지에다가 사진이나 글씨나 이런 걸 뽑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잉크들을 열에 의해서 오브제에다가 이전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전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사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프린터에 비해서 오늘 소개하는 F140이 어떤지 요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승화 전사 프린터, 전사 프린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건 승화 방식을 사용하는 프린터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일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프린팅 기술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잉크젯 기반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전사지에다가 이미지나 사진이나 글씨나 이런 걸 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하는 기술은 잉크젯 기술이에요. 잉크젯 기술은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서 출력이나 이런 인쇄용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런데 요거를 약간만 변형시키면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 LCD판을 만들 때도 잉크젯 방식을 쓰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요, 반도체나 이런 공정에서도 잉크젯 기술을 응용하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잉크 온 디맨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적의식이 있는 곳에만 잉크를 뿌릴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잉크 대신에 뭐 다른 매터리얼을 집어넣으면 또 다른 효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크젯 기술이 가장 현재의 기술에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그냥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잉크는 그거 자체가 최종 결과물이라서 잉크 색깔이라든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얘는 그렇게 뽑은 것을 열을 가해서 뭐 머그컵이나 텀블러나 뭐 티셔츠나 이런 데 옮기는 거거든요. 옮기다 보니까 잉크가 조금 특수한 잉크가 들어갑니다. 이 잉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염료 승화형 잉크라고 그래가지고요, 잉크는 잉크인데 열을 가하면 얘가 고체 상태로 있다가 기체로 증발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게 고착되는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잉크를 사용합니다. 염료 승화용 잉크, 전용 잉크가 필요한 그런 프린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전시키기 위해선 전사용지라는 게 필요해요. 이전을 촉진시켜주고 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용지가 필요하는데 그 용지를 전사 전용 용지라고 부르고요. 뭐 한 두 가지 정도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출력된 것을 물질에다 붙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온도는 180도씨 이상. 요 180도라는 게 이 잉크를 승화시키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온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온도만 넘으면 어떤 조건이든지 이전이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프린터는 F140이에요. 요거보다 큰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앱손에서 나오는 슈어칼라 F시리즈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요게 대부분 조그만 아이템에다 많이 붙여서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A4 사이즈보다 작은 오브제들이 더 많아요. 요 A4 사이즈만 커버되는 그 프린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작고 편하고 또 이 전사용 프린터를 매일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전사용품을 팔거나 아니면 그걸로 굿즈를 만드는 사람들은 매일 써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거나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사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염료승화 프린터라고 그러는데요. 원리는 뭐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전사지나 종이나 거의 비슷한 종이에요. 약간의 특성만 다른데 결국에는 종이 베이스가 있고요. 그 위에 잉크가 앉아 앉는 그런 유제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프린터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잉크가 그 위에 얹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프린터는 잉크가 될 수 있으면 표면 위에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색깔이 짙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사는 충분히 열받아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잉크를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베이스 위에 잉크가 흡수하는 흡수층에 좀 더 잘 흡수되고 이 흡수층이 일반 잉크젯보다는 좀 두껍게 그렇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승화 전사용 잉크를 뿌리게 되면 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며든 용지를 머그컵이나 혹은 뭐 다른 오브제 이게 잘 스며들 수 있는 물론 표면 처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사 전용이어야 돼요. 이 전사가 용이하도록 그 하는 그 플라스틱 물질을 표면에 발라놓은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전사용지 뒷면에서 열을 가해줘가지고 180도까지 끌어올리면 이 안에 있는 이 알갱이들이 승화돼서 기체 상태로 돼서 머그컵이나 혹은 다른 오브제에 전사가 흡수될 수 있는 흡수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고착화돼서 색깔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염료 승화형 프린트의 방식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전사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붙이는지 노하우도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테스트가 좀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편리하죠. 대신에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던 방법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장비들 너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못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간단하게 장비 저렴한 장비 몇 개만 구입하셔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140에 대한 뭐 장점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이 전사형 프린트는 프린트 제조회사에서 먼저 출발한 형태가 아니에요. 전사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물전사도 있고요. 실크 스크린 같은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브제나 이런 데다가 프린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정 부분 산업화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업화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의 추세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너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프린터를 개조해서 전사용 잉크만 집어넣어서 쓰면 어떨까라는 니즈에서 출발한 게 바로 이 전사, 염료 승화형 전사 프린터의 시작입니다. 프린터를 개발하는 기술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의 제조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린터를 갖다가 거기다가 전사용 잉크로 교체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프린터를 구매해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잉크를 일단 바꿔야 되죠. 근데 잉크 카드리지는 대부분 제조회사가 자기네 정품만 꽂을 수 있게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걸 크랙하기 위해서 거기에 달린 이제 칩을 크랙해가지고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잉크 카드리지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그 칩을 붙여서 끼우고 새로운 전사 잉크를 주입하고 펌웨어 크랙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잉크량을 리셋시키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가능했어요. 그 이후에 뭐 앱손이나 혹은 캐논이나 HP나 여러 회사들에서 무한 리필 프린터들을 제공한 다음부터는 무한 리필 그 탱크 안에다가 전사용 잉크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새 프린터를 사다가 전사용 잉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잉크가 특수해서 그 특수 잉크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프린터가 개발될 당시 전사 잉크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프린터를 가지고 개조를 했으니까 헤드에 이 잉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개조한 프린터들은 인쇄 퀄리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첫 번째는 노즐이 많이 막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노즐이라는 것 자체가 잉크랑 같이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는 종합 기술의 총합체다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학적인 약품, 뭐 잉크 이런 것을 전기적인 신호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종이 위에 정밀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제어 계측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면 훌륭한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정밀함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컬러 매니지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알아야만 프린터 한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조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제조회사들이 거의 시장을 독점하는 거겠죠. 워낙 기술이 까다로운 거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잉크만 갈아 껴서 만들어 놓은 프린터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린터를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즐 막힘이라든지 잉크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IC 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크랙하거나 해킹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실제로 생산하는 시간보다 프린터를 고쳐야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조를 했다 보니까 프린트 제조회사에서 정식으로 AS를 해주지 않습니다. 맘대로 개조해서 쓴 걸 자기네들이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요. 또 잉크를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지저분한 일이에요. 잉크가 손에 묻을 수도 있고요. 또 잉크를 집어넣다가 다른 데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프린터를 오염시킨다거나 그러면 프린터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잉크를 잘못 집어넣게 되면은 색이 섞여서 이상한 색깔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쓰기가 까다롭고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좋다 이거야. 내가 그 모든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프린트했을 때 잉크 제조회사에서 아주 정밀한 컬러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린터가 정확한 색깔이 나오도록 컨트롤하는 건 생각보다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프린터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종이마다 차이 나고 잉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궁합을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잘 나오도록 셋업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 전사 잉크는 출력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오브제에다 옮기잖아요. 옮기는 과정에서 색깔이 또 한 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밀한 색깔이 나오게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디다 프린트 하는지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다 따로 잡아야 되고 따로 조절해야 되고 그 인계치를 잘 해서 하나의 프로파일을 만들더라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잉크만 생산하는 기본적인 기술만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정밀하게 색깔이 컨트롤 안 되거나 색깔이 좀 과도하게 끼거나
제일 흔한 문제는 콘트라스트가 좀 높게 나와요. 콘트라스트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재현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앱손에서 나온 F140은 정품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나의 프린터 안에 올인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불편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들 없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굳이 개조하느라고 번거롭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잉크를 집어넣으라고 손이나 이런데 뭐 잉크가 묻거나 혹은 프린터가 고장나거나 이런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앱손에 보내서 AS 받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잘 고쳐줍니다. 그리고 장기간 쓰거나 AS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비용만 지불하면은 헤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앱손에서 자기네 용지와 자기네 프린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색이 재현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아주 정밀하고 깔끔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컬러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이거 잘해야지 결국에는 프린터 제조업사가 먹고 살죠. 왜냐하면 자기네 프린터로 뽑았는데 색깔이 안 예쁘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F140이 개조해서 사용하는 다른 전사용 프린터에 비해서는 월등히 편리한 장비임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린터를 가지고 굿즈를 좀 몇 가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를 해야겠죠.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지가 있어요. 이렇게 앱손에서 나오는 DS 트랜스퍼 제너럴 퍼포즈라고 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지를 쓰는데 얘는 앞뒷면이 있습니다. 모든 잉크젯 종이는 다 앞뒷면이 있죠. 그래서 앞뒷면이 있는데 그걸 주의하셔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려워요. 앞뒷면 구별하는 거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밝은 면이 프린트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반 접어보시면 두 개의 밝기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딱 보면 이쪽이 밝아요. 집어넣으실 때 얘는 프린트 되는 게 밑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 나오는 거예요.